반가워. 나는 베로니카라고 해. 돌아왔구나. 힘이 느껴져. 갱도 안에서 두 개의 큰 힘이 부딪히고 있어. 미스틸과 카밀라가 싸우고 있는 게 분명해. 어느 쪽이 이기든 우리는 많은 걸 잃어야 할 거야. 우리는 저 싸움을 막지 않으면 안 돼. 만나서 반가워, 늑대기 팀. 지금 갱도 내부에서 미스틸과 카밀라가 맞붙고 있어. 하지만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우리는 소중한 걸 잃게 될 거야. 뭐?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? 너도 알다시피 지금 카밀라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너한테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. 그런데 여기서 미스틸이 나타난 거야. 카밀라는 그 아이를 상대하느라 많은 양의 위상력을 써버렸지. 그리고 그렇게 소모된 위상력을 트레이너의 위상력으로 보충하고 있어. 즉, 싸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트레이너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이야기야. 치, 짜증나는군. 미스틸도 마찬가지야. 그 아이는, 그 아이가 가진 힘에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걸려있었어. 그 안전장치가 지금 완전히 풀린 상태야. 저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 아이는 안전장치가 걸려있었던 시절의 인격을, 그러니까 예전의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야. 멋대로 형이라고 부르면서 귀찮게 구는 녀석이 사라지겠군. 그건 그거대로 괜찮겠어. 그럼 미스틸을 저대로 방치할 생각이야? 누가 그러겠다고 했어? 헛소린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원래대로 되돌릴지나 말해봐. 아직은 모르겠어. 하지만 틀림없이 무슨 방법이... 뭐? 이게 무슨 소리지? 유하나의 목소리야. 무슨 일이 생긴 걸지도 몰라. 가서 상황을 살펴보자.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할게.